언젠간 슈퍼게이밍! 여보 나 보면 안쓰럽지 않아? 왜? 40 넘어가지고 언젠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것 같은데? 즐기는 것 같아? 어. 사실 재밌어. 뭐든지 이렇게 돈도 벌면서 재밌어야 돼. 그 인텔은 어제 조금 더 빠지면서 TSMC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는 좋아.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반도체 신고가 나오고 오늘 또 아침에 상한가 하나 맞았어. 그 조트부는 월덱스 막 백몇십 프로 수익 났더라고. 그리고 또 한 3분의 1도 팔고. 후! 장이 좋아. 시장을 보면은 아직도 돈이 많아.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안 되잖아. 그 영향이 크다니까. 심리적인 거라 편안해. 편안해. 막 빠진다고 할 필요 없어. 빠지면은 또 이렇게 사놓으면 또 올라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오늘 뭐 반도체 쪽이 또 좋긴 한데 그렇다 얘가 좀 올라갔다 제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맞춰가. 현금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현금 팔면 또 현금 좀 생기잖아. 이거 판거 갖다가 또 누워있는 것도 좀 사. 근데 저번주 주간 전략이 좀 맞았던 것 같아. 주말에 했던 것 같아. 아니 큰 손들이 조금 이제 현금을 줄이면서 오히려 더 이 고점인데도 더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랑 이런 거 있는 거거든. 확실히 이게 따라서 이게 하는 게 꿀이라니까. 이게 혼자 해봤자 그냥 내 머리로 해봤자 뭐 답이 나오겠어? 댓글에 부의 본능 그거 언제 완결나냐고. 사람들이 기대 왜냐면 단순히 책 읽으면 책만 읽으면 금방이잖아. 근데 거기에 나의 생각이 좀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게 있고 뭐 반박도 하니까 오늘은 부의 본능 마저 하자. 많이 했어. 요만큼 아니 요만큼 한 게 아니라 요만큼을 한 거야. 산책하면 요만큼이 남았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 안에는 끝나. 이 책이 왜 좋냐면 이게 다 이 아저씨 혼자 다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실제 실전 경험에다가 이 형이 이제 그동안 배운 거 있잖아. 경제학문하고 인문학하고 이걸 믹싱을 기존에 있는 이론에다가 실생활에서 쓴 거야. 내가 이제 서점 가서 책을 보잖아? 그러면 책이 두 번 쇼크 오는 책들이 있어. 그럼 책을 만약에 샀어? 그럼 이제 금전적 손해. 책을 봤어? 시간 낭비. 뒤에 게 크지. 하루에 나오는 책이 엄청나. 서점 가잖아? 선 소장님이라고 있어. 부동산 이제 폭락문 하시는 분들인데 서점 갔더니 책을 냈더라고, 새 책을. 거기서 이제 주식 좋다고 주식을 막 요새 다 그냥 보험 팔던 사람도 주식 뭐 하고 다 넘어오고 뭐 그래. 아니 오는 건 괜찮은데 그만한 좀 뭔가 경험과 실전 뭐를 하고 와야지. 그냥 뭐 하면 팔려. 그래도 팔려. 매대 딱 그 중앙에 있더라고. 이제는 인터넷이 진짜 사람들 발전돼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발전해서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은 다 틀리고 해도 막 강연에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다 틀려도 사람들 모르니까 계속 말 바꾸면서 계속 책 팔 수 있고 강연 팔고 그게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이 인터뷰 방송 나왔는데 댓글이 그냥 쌍욕이 그냥 당신 때문에 뭐 나 망했다 당신 뭐.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말할 게 없는 거야. 부동산 폭락론 때문에 집 앉아서 망한 사람 있지. 그런 형이 있으면 그게 100% 형 잘못이야. 그런 비논리적인 거에 그거 자기가 흡수한 거 아니야. 누구를 탓할 게 없다니까. 어? 그래서 요새 좀 저 사람들 고마워야지. 라이트하우스 그동안 꾸준히 본 사람들은 이제 고마워해. 고마워. 나중에 하면 10년 뒤에 고맙습니다 하긴 해.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이미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났네. 이게 다야. 여기서 내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논리를 떠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가끔은 좀 다수가 이게 맞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난 논리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소수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우선은 논리,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소수가 맞더라 하는 게 그게 맞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돌연변이라든지 좀 특이한 인간이었나 봐. 왜냐면 친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이거라 그러면은 왜 저걸까? 그걸 막 생각하는 그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서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하잖아? 그럼 난 왠지 한 번 더 치고 싶고 안 치고 싶고 내가 저걸 왜 치지?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촛불 그거 하잖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
부모님을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막 울잖아. 그 집 짜잖아. 특히 여자애들은. 자기도 했어 안 했어? 했어. 자기도 막 울었지? 어. 난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좀 어렸을 때도 좀 특이하긴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사. 아니 소수 늑대하면은 된다며 형. 형 된다며. 내가 지금 늑대한 지 40년 생활인데 이거.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기 어려운 이유. 인류 최초의 오르스트랄로 피테쿠스는 체격이 지금의 12살 어린이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우리 준우만 했다는 거네? 우리 준우가 5살인데 조금만 더 크면 진짜 한 12살만 했으니까. 왜소한 체격에도 별다른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홍자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때는 또 동물들도 컸을 거 아니야. 막 맘모스, 막 공룡 그런 거 없었나? 그러나 여러 명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맹수의 습격을 받아도 한두 명이 희생되더라도 대다수 인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역시 이게 이 다구리에는 못 당해. 너 공룡이네? 다구리 그냥 가서 막 돌로 막 때려서 깐 거 아니야. 사냥을 할 때 무리지어서 해야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고 성공률도 높았다. 그랬겠지? 다수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게 생존에도 유리했다. 선두의 동료가 뛰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함께 뛰었다. 그게 본능에 우린 다 남아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똑같아.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야. 보면 사람도 움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여기는 선두의 동료라고 했지만 이게 일종의 리더야. 이 일종의 리더를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 그래서 이런 리더가 만약에 인간 쓰레기잖아?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막 전 뭐 다 뺏기면서 끝까지도 몰라. 왜 뺏겼는지.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봐봐. 결국은 그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그냥 다 털리잖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본능도 있는 거야. 근데 리더가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든지 저 사람은 신뢰가 있어. 동료를 인정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성공을 하겠지.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다니까. 여기 형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걸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만약에 동료를 따라 뛰지 않은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필경 사자밥이 되었을 거다. 그렇지. 그 시대에는 독고로 뛰었으면은.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오늘날 현대인이 사는 환경은 원시시대와는 다르다. 그렇지. 뭐 같이 뭐 모닥불이 막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현대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도 없으며 단체로 사냥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원시적 본능에 무리짓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오류를 범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대다수의 사람이 슈퍼리치를 꿈꾸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역시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거 맞긴 한데 아마 무리짓는 본능에 필요한 것도 있을 거야. 회사에서 사람들 다 와이셔츠 입고 그냥 무리짓는 본능 와이셔츠 입는데 혼자 빨간 있잖아. 라운드티 입고 나가고 막 이런 거. 나는 무리짓고 싶지 않아.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동료들이 원시 본능 있잖아. 쟤는 이상하다. 쟤는 위험 인물 해가지고 걔는 이제 기피 하고 같이 골프도 안 치고 왕따 시키고. 내가 그래서 친구가 없어. 회사를 1년 이상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의 최고점에 사고 바닥에서 팔기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조직 생활에 안 맞는 인간이야. 본능적으로 약간 돌연변이니까. 근데 오히려 나의 그 강점이 이런 재테크 시장에서는 강점이 보일 수 있잖아. 또 이런 거 유튜브 시장에서도 나의 이제 이런 특이한 이런 것들이 또 강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회사 생활에 안 맞으니까 안 하면 돼. 나 같은 사람이 회사 생활 하면은 그 주변 동료들한테 오히려 피해야.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고 그때 가서 제가 피해 끼친 거 죄송합니다. 부자는 외로운 늑대, 빈자는 무리짓는 양떼. 한자로 불한 글자를 보면 기와집과 밭가지 뭐 이런 게 있대.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재산인 기와집과 밭이 있고 한자로는 식구가 적어야 한다는 뜻이래. 식구는 적, 재산은 많고 사람은 적고.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있대. 이 말은 외관상 그럴듯하게 사실은 텅 비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거래. 그런데 많이 먹으려면 소문나지 않은 잔치집을 찾아야 하는 뜻이래. 그거는 옛날이고 조선시대고 요새는 이제 풍족하잖아. 소문난 잔치집에 이거 많이 준비돼 있어. 요새는 이거 안 통해. 이거는 인간이 무리짓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실험을 하나 살펴보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실험을 했다. 바람잡이가 길을 걷다가 하늘을 쳐다본다. 그럼 다른 사람도 덩달아 하늘을 쳐다본다.
이걸 여러 명이서 하면 더 많이 쳐다보고 더 많은 바람잡이가 하면은 더 확률 높은 확률로 이걸 한다는 거야. 이거를 뭐 신호등에서 뭐 건너는 걸로도 하고 여러 실험했는데 다 그랬대. 실제로 진짜 그래. 근데 궁금해서라도 나는 부리짖는 이거는 부리짖는 보는도 그렇지만 나 빼고 여기서 갑자기 하늘을 봐. 쟤네들 뭐 보는 거지 한번 보는 거지. 안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건 부리짖는 본능이야. 계속 똑같이 따라가면 나는 히트 보고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나의 길을 갔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부리짖는 본능인데 난 이거보다도 훨씬 더 이 부리짖는 본능이 그게 강한 게 댓글 조작 같은 거 하는 것들 있잖아. 바람잡이들 그게 그거거든. 그냥 자기 별로 생각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댓글이 이제 우르르 뭐 한쪽을 하잖아. 그럼 자기도 그 한다니까. 카페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의견도 없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 성향하고는 그게 안 맞아. 근데 우르르 간다니까. 우르르 그냥 뭐 다주택 다 죽여라 그러고 맞아 저 새끼들 저 수수 나쁜 새끼예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거기에 새들어 싸게 새들어 살면서 우리나라가 있잖아 전 세계에서 월급 중위권에서 월세 부담률이 되게 낮은 편이야 엄청나게 낮은 편이야 OECD 국가에서 이거 팩트야 팩트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공급 확 많을 때 해가지고 그냥 싸게 이래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저 새끼 죽여라 하면 다 같이 죽여라야 쟤 때문에 내가 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결국은 그래 어떻게 됐어? 다주택자 잡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넘어가자 전세값이 올라간다 내가 저번에 이거 얘기했어 그때 나올 때 막 그대로 되잖아 지금 전세가 개폭등하잖아 그게 안 보여 이거? 이게 안 보여? 이게 다 그런 댓글 조작 이런 그 무리짓는 본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선동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게 그게 심해 거기는 그냥 위에서 딱 그 선동이 내려오면 선동팀이 나가서 탁 선동하는데 그렇다고 아 갑자기 흥분했다 바람잡이들이 가끔 일부러 엉뚱한 끈을 선택하자 실험 대상자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간단한 답을 틀쳤다. 무려 33%나 틀린 답을 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걸 했는데 바람잡이들이 막 이거야 하면서 우르르 바람 잡았더니 사람들이 33%나 틀리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개돼지 비율이 높은지 알겠지. 얼마나 지적 수준이 원시인 수준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투자 시장이 아름다운 거야. 씁쓸하다. 개몽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논리가 더 중요한데 투자에서는 한쪽에 쏠리면은 그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거의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야. 근데 우선은 논리가 그 베이스가 돼야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뭐 당연하지. 대중은 뭐라? 대중은 그렇다. 여기 있는 형들은 대중이 아닌 게 소수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머리로는 알지.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때 꼭 사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 3월 20일 날 주식이 지금은 이제 쇼부를 볼 때라 그랬더니 어떤 저기 친구가 그랬어. 좀 더 빠지면 사야지. 그게 얘네. 얘가 아, 소리 아는 사이인가? 걔랑 위형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한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 위기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보통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얘기했잖아. 알고리즘. 그렇게 이미 알고리즘에 박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 투자의 대가소리를 듣게 된다. 난 극복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이게 싫었다니까 그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그러니까 맨날 그 조직에 가가지고 그냥 고문관이나 하고.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근데 여기 형들과 우리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지. 우리는 늑대 무리지. 나하고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 회의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개별 또 늑대인데 모여서 우리가 또 힘을 합치잖아. 그래서 늑대 무리지 우리는. 이 늑대 무리들은 늑대의 삶을 살고 양떼 무리들은 그냥 그렇게 개천에서 가재 붕어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뜯기면 자기가 왜 털리는지 모르면서 희망공은 당하면서 선전선동에 속아 나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마흔 되니까 알았어. 20대에 만났던 그 인연들 있잖아. 10년, 20년 들었는데 똑같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전혀 변화가 없어. 왜냐? 양떼의 삶을 사니까.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 늑대 사고를 해야 된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면 늑대 물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밖에서 따라가면 돼. 내가 이제 텔레 하면서도 보면은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지금. 조투브 봐. 괜찮아. 자기가 양떼인데 늑대 무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양떼 고집하잖아? 그러면 평생 그냥 양으로 있다가 결국은 가죽 털리고 털 다 털리고 그냥 고기 다 털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투기 바람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바람에 좀 채 사그라들지 않는다. 투기 바람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투기 강풍을 돌아보자. 근데 여기서 얘기는 이게 뭐 황금성인 채권, 주식, 아파트 순으로 뭐 그렇게 올라고 뭐 그렇게 된다는데 나는 이거는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거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하지 순서가 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각각 개별 어떤 정책을 했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 주식 시장의 상투, 부동산 시장의 상투. 여기서도 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대개 3년 사이클을 보인다. 집값이 오르면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시간차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오른다. 오름세가 오르면 지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형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지금 뷰가 바뀌었어. 왜냐면 2012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8년간 올랐거든? 본격적인 상승은 2014년부터야. 그래도 6년이야. 근데 이걸 아마 이 형님 생각이 바뀌었을 거야. 이게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 과거에 그런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딱 고정화시켜, 공식화시키면 안 돼, 투자는. 상황에 바뀌어서 바꾸는데 이 형도 분명히 이거 바뀌었어. 이제 이런 걸 책에서 보면은 이거는 쉽잖아. 그 이런 거만 쏙쏙 머리 들어가서 아, 부동산은 6년, 아, 지금 6년 됐으니까 아, 지금 까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런 단편적인 사고는 안 돼. 상황을 그걸 느껴야 돼. 지금의 저 올릴 수 있는 요인하고 또 하방 압력 있잖아. 하방 압력을 같이 머릿속에서 계산해가지고 어디가 더 센지를 해야 돼. 그래서 상승 그게 요인이 더 세면 올라가는 거고 하방 그게 세면 내려가는 거야.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거는 지금은 알파고로도 안 돼. 이거는 투자의 신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도 왜. 대중은 시세가 바닥일 때 공포감에 질려 주식을 매도하고 상투일 때 탐욕에 사로잡혀 주식을 매수한다. 내가 투자의 신은 아니고 투자의 이제 동네 그냥 아저씨인데도 바닥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할 때 안 사고 걷다가 팔던지 인보스를 사더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낸 형도 있어. 내가 인보스 지금 세게 잡았는데 되겠지? 뭐 하면서 나한테 그걸 또 물어봐. 전혀 내가 방송하고는 거꾸로 하잖아. 거꾸로 하는데 그거를 나한테 확인받아 메일을 보내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지? 혹시 다른 거 보고 메일을 거기 그 착각한 거 아닌가? 나한테 욕살라고 한 건데 걔랑 이렇게 내가 진짜 그런 생각 했다니까? 이 사람 진짜 내 방송 본 거 맞아? 아니 내가 투자의 신은 아니지만 거꾸로 하잖아.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중이 느끼는 공포를 극복하고 탐욕을 자제하라고 했다. 내가 뭐라고? 워렌 버핏 형도 이렇게 했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 투자에서는 딱 두 개만 자제하면 된다 그랬잖아. 욕심하고 두려움. 두려움과 욕심만 자제하면 된다. 지금 이제 또 간다 가자 하고 였다가 막 풀로 막 레버리지 쓰는 지금 레버리지 신용량 것도 엄청 올라 13조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외국 형들이 한번 털러 온다고. 응 신용장고 많이 쌓아놨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새끼! 이 새끼들 메인 형들이 막 다 털면서 그냥 또 마포대교에서 마포대교 또 뛰어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왜 마포대교에 사람 제일 많이 뛰어내리겠어. 그게 금융권이 있어서 거기서 뛰어내린다니까. 상대평가 방식이 만들어낸 함정. 외국 기업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준은 수익성이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는지 참고해서 평가한다. 옆에 비슷한 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게 뭐냐면 자, 이 형이 인터넷 바람이 불 때 리타워텍이라는 인터넷 주식을 투자해서 열토막이 났대. 근데 매입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못했대. 근데 그때 살 때 기준이 PSR이라고 매출 기준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순익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가총액 그때 당시에 원체 이게 좋으니까 야 옆에는 이거 매출이 이만큼인데 이렇고 여기는 뭐 매출이 이만큼이니까 이걸로 했다는 거야. 이 넷이나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엔 그랬다.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모두가 미쳤던 것이다. 그래서 모두 망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었던 거야. 나는 사실 내가 종목을 살 때 조금 사는 뭐 바이오 이런 거 빼고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 수익 기준이야 무조건. 왜냐하면 그게 근본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면 안 돼. 그 기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NC소프트를 처음에 20만원에 살 때는 수익 가치를 보고 들어갔어. 근데 내가 왜 안 팔 수 있었냐면 수익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10만원까지 떨어졌다니까. 그게 거의 이제 90만원 100만원까지 올라간 거야.
아 당연히 나는 이제 조금 술 먹고 팔았지. 아니 근데 그거 팔고 딴 거 산 거 거기서 진짜 잘 터져가지고 조금 아쉬워. 아니 안 아쉬워. 너무 옛날이야 그게. 7년 전 얘기다. 7년 전. 엊그저 같은데 그게 7년이야? 행동금융학자인 로버트 실로 교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 이유는 평가 기준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 기준이 바뀌면 안 돼. 여자를 만나는 기준 있잖아.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자기 보면 내가 좀 나만의 확 이건 안 돼 하면서 막 확고한 기준 있지 않아? 그지? 이 보면 다 바뀌어도 아니야 이거는 절대 나 물릴 수 없어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투자에서 그게 정말 중요해. 어느 날 중력이 지구 기준으로 바뀌면 모두 다시 무거워진대. 달 기준으로 바뀌면 6분의 1로 가벼워졌다가 지구 기준 6분. 그 기준이 막 바뀌어 나가는 거야. 안 돼. 딱 나만의 기준. 그건 수익 가치. 그래서 내가 뭔가 주식을 살 때는 그 확고한 기준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거품을 피하려면 절대 수익률로 평가해야 된다. 좋은 얘기다.